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연사님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또 기대해 주신 시간일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최고의 인기 e스포츠죠. 리그 오브 레전드의 국내 리그인 LCK를 이끌고 계신 오상원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상원 대표님은 e스포츠 사업의 핵심 팬 인게이지먼트라는 제목으로 e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과 성장에 꼭 염두에 둬야 할 필수 요소에 대해 공유하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오상원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엇 게임즈에서 e스포츠 사업 총괄을 맡고 있고 동시에 LCK 유한회사 대표직을 맡고 있는 오상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무척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어느덧 e스포츠 업계에서 일을 한 지 올해로 15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간 e스포츠는 항상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산업 정도로만 이야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단순히 발전 가능성을 넘어서 전 세계의 어떤 스포츠 산업과 컨텐츠 산업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내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e스포츠 종사자 중 한 명으로서 무척이나 설레이고 꿈만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회사가 아닌 자택에서 근무를 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고 e스포츠 경기, 스포츠 경기 모두가 중단됐습니다. 저희 e스포츠의 경우에도 심대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e스포츠는 어차피 온라인으로 경기를 치르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 주십니다. 하지만 e스포츠도 분명 여기에 심대하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몇 해 전에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롤파크 경기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단 한 경기도 관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중 수입 감소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관중을 위해서 준비했던 식음료 시설, PC방 혹은 스폰서 체험전 모든 시설들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면서 고스란히 그 적자를 떠안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 LOL e스포츠를 비롯해서 여타 다른 e스포츠 종목들의 경우에는 대회 포맷 자체가 국제대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간의 이동이 불가능해지면서 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혹은 취소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e스포츠에 분명 심대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LOL e스포츠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시설에서 어떤 경기를 치르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온라인상에서 분명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LOL은 또 다행히도 비대면으로 즉 온라인 대전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코로나 상황이 발생되고 오프라인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곧바로 온라인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저희 온라인 경기는 방송을 시청하는 인원이 수십만 명에 이르렀고요. 저희가 2019년 대비 2020년도에는 뷰어십이 무려 60% 가까이 상승하는 놀라운 기록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그 영국의 한 가디언 뉴스에서 그 프리미어리그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축구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자 그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10년 정도는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분명 어떤 세상은 10년 전 과거로 퇴보하기도 했고 어떤 세상은 10년을 앞서가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e스포츠가 다행히도 후자에 속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런 대변혁의 시기 속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해가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맞이하게 될 이런 뉴노멀 시대 e스포츠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e스포츠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하고 e스포츠는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 이걸 모르겠냐라고 하지만서도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이 영역을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가령 한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계속 죽어라 게임만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학생의 부모님은 얘가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학생은 반대로 저는 e스포츠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서로 다른 랭귀지를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행위, 게임을 하고 있는 행위를 봤을 때 그게 e스포츠인지 게임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게임은 혼자서 혹은 친구들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게임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컨텐츠와 시스템을 소비하는 활동입니다. 반면에 현재 통용되는 e스포츠의 의미는 이런 게임 활동을 직업으로 삼는 프로 선수들 간의 경기를 시청하고 관람하는 그 행위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e스포츠는 그 게임이 없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은 e스포츠한테 약간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상관관계는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게임 산업을 막 육성한다 그래서 e스포츠 산업도 덩달아 육성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가 게임을 좋아한다 그래서 e스포츠도 동일하게 좋아할 것이다 라는 것은 가정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게임과 e스포츠의 가장 큰 차이는 객체의 차이입니다. 게임은 게임 회사와 게임 유저 간의 그 교감 활동인 것이고 e스포츠는 경기를 생산해내는 그 주체, 선수, 구단, 리그와 이 경기를 팔로우하는 팬 간의 교감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게임하고 그 e스포츠는 그 유저와 팬 각각 교감하는 대상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같은 e스포츠 내에서도 똑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e스포츠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발전해서 매우 뿌듯하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제 20여 년의 e스포츠 역사 동안 그동안 e스포츠를 진행했던 수많은 사업자들, 서비스들, 어떤 게임들 지금까지 영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로 최근까지 최대 5개에 이르렀던 게임 e스포츠 전문 방송국들은 대부분 다 폐국이 되고 이제 한 개 정도만이 그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 국민적 인기를 누렸던 탑 게임사의 e스포츠 리그 역시도 이제는 그 e스포츠의 어떤 시스템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게임들이 e스포츠를 시도해왔고 e스포츠는 계속 성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e스포츠가 다 성공하지는 않은 걸까요? 저는 한 게임이 e스포츠로 성공한다는 것이 무척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스포츠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특정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요. 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어보고 그 다음 우리가 취해야 될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게임이 인기가 많아야 됩니다. 아까 게임이 e스포츠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했는데요. 게임이 없이 e스포츠가 탄생될 수 없어요. 그래서 게임이 인기를 끌지 못하면 해당 게임은 e스포츠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겠죠. 처음에 게임이 e스포츠를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면 그때 그 e스포츠를 시청하고 현장에 방문해주는 팬들은 전체 게임 유저풀의 약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기 게임 그 게임의 플레이어 모수가 굉장히 적다면 e스포츠를 해도 그 e스포츠를 시청하려 오는 그 인원 수는 굉장히 적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e스포츠의 인기입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마의 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게임 인기 차트에 올랐던 게임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e스포츠를 도전했던 게임 타이틀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e스포츠의 인기를 얻은 게임 타이틀은 매우 한정적인데 왜 그럴까요? 우선은 그 게임 종목이 주는 그 특성이 그 e스포츠의 인기를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경기는 특히 뭐 저희
같은 어떤 모바 장르나 뭐 혹은 RTS 장르 이런 게임들은 그 경기를 시청했을 때 팬들이 선수 혹은 이 팀, 구단이 실행하고자 하는 전략과 전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의도, 선수들의 전략에 매료되고 그 선수들의 플레이를 응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선순환이 될 수가 있는데 다른 일부 e스포츠 종목들은 딱 시청을 했을 때 쉽게 그 의중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특히나 FPS 게임류나 뭐 다중 접속 게임류들은 한 번에 뭐 돌아가면서 여러 플레이어들의 그 직접 화면을 보여줘야 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굉장히 팬들이 그 스토리라인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경우에는 e스포츠 경기보다도 개인 스트리머의 그냥 스트리밍 영상이 더 인기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적 특성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혁신적인 방법으로 대회 포맷을 재구성을 하고 시청 경험을 바꾸려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팬 인게이지먼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팬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면 저희가 적절한 한국어로는 교감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그를 운영하는 종목사하고 방송사가 e스포츠의 인기 부양을 위해서 선수와 구단을 프로모트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e스포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를 생산해내는 리그, 선수와 팬 간의 교감 활동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타이밍 전환을 헷갈려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게임사도 뭐 스폰서사도 방송국도 왜냐하면 게임의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e스포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게임사의 어떤 그 유저와의 그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그대로 e스포츠로 가져와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e스포츠 생태계에서 자라나야 되는 어떤 선수, 구단의 브랜드가 살아나지 못하고 계속 게임사의 어떤 그 게임 비즈니스가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e스포츠가 살아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 가지 예로 게임사에서 e스포츠를 뭐 흥행시키기 위해서 게임 아이템을 막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그런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선수의 유니폼을 구단의 어떤 머천다이즈 상품들을 구단의 IP를 활용한 상품들을 팬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그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거쳐야지만 3단계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단계로 가게 되면 마지막 단계인데 이 단계에 오른 게임들은 극히 드뭅니다. 써 있는 것처럼 Sustainable Ecosystem이라고 해서 바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생태계를 뜻합니다. 왜 이 생태계가 중요하냐면 리그 주최사는 대회에 참가하는 구단이 계속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어떤 수익 모델을 제시해줘야 되고 또 선수들이 젊은 날을 프로게이머로서 투자했기 때문에 이 젊은 날을 투자한 것이 후회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또한 어머니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되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게임사조차도 게임의 인기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e스포츠에 어떤 투자하는 투자 자원을 뺄 수 있습니다. 투자를 철회하게 되고 투자를 줄여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e스포츠는 덩달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게임사의 지원 없이 e스포츠가 자체적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 자급자족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e스포츠를 영속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3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한 단어가 있는데 팬 인게이지먼트입니다. 이 팬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는 아까 교감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은 교감보다도 오히려 고객 접점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e스포츠가 현재의 팬 그리고 잠재적인 팬층에 얼마나 더 지속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를 뜻하고요. 이게 마치 쉬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미지는 테슬라가 지구 밖에 쏘아올린 19,000여 개의 스타링크 위성 사진입니다.
테슬라는 본 소형 위성체를 활용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전기 자동차 회사에서 왜 인터넷 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걸까요? 만약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테슬라의 그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테슬라가 추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확보한 데이터를 통해서 완벽에 가까운 자율주행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e스포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리그를 생산해내는 주체인 리그, 팀, 선수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현재의 팬, 그리고 잠재적 팬과 접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최상의 컨텐츠를 전달하는 것이 이 팬 인게이지먼트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뭐 여러분들은 스포츠를 왜 좋아하시나요? 여기 청중이 없기 때문에 저 혼자 질문하고 저 혼자 답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버지가 TV로 야구를 보실 때 옆에 잠깐 앉아서 지켜보다가 야구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를 쭉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날 어떤 선수, 어떤 팀, 어떤 스토리였는지는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제 또래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슬램덩크라는 만화책이 나와서 그 만화책을 읽고 농구에 대해서 관심이 부쩍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 농구까지도 시청하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예전에 2002년도에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릴 때 그때 한국 대표팀이 최초로 그 4강에 진출하게 됐죠. 그래서 온 국민이 굉장히 기뻐 날뛰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월드컵이 끝난 후에 축구에 대한 애정이 곧바로 K리그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스포츠는 다양한 경로로 그 교감이 발생하는 찰나에 잠재 고객이 충성 고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신규 팬이 생성되고 떠나갔던 팬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팬이 본인의 삶 속에서 e스포츠의 어떤 관련 컨텐츠를 접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고 그래서 e스포츠 팬이 될 수 있는 그런 교감의 어떤 찰나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e스포츠의 파이를 키우고 시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e스포츠는 엄청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보이는 자료는 저희가 그 LCK 팬들한테 LCK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요라고 설문을 한 설문 결과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기성 스포츠, 전통 스포츠와의 그 교감 찰나랑은 조금 다르죠. TV도 아니고 대규모 이벤트도 아니고 만화책도 아닙니다. 현재 시대에서는 친구들하고 SNS를 통해서 혹은 메신저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튜브에 재미있는 컨텐츠를 서로에게 공유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또래들과 계속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장치는 모바일 기기이고 PC입니다. 또 그들이 그 기기를 통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플랫폼은 뭐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TV, 소셜미디어들 등등 이러한 플랫폼들일 겁니다. 근데 이 플랫폼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컨텐츠가 게임이고 e스포츠입니다. 또 본인의 의지가 없어도 신기하게도 이 플랫폼들은 AI가 자동으로 계속 이런 저희의 컨텐츠를 보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e스포츠는 이 디지털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 팬 인게이지 되는 모먼트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e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슈퍼볼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요. NFL 결승전인 슈퍼볼은 뭐 아시다시피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이제 슈퍼볼이 열렸죠. 근데 지난 슈퍼볼은 2007년 이후 최저치의 시청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이게 비단 슈퍼볼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가끔 미국 출장을 가면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경기장에도 방문을 합니다.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예전에 비해서 확연히 관객석이 비어 있습니다.
또 신기한 것은 야구장이나 이런 곳에 가면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에게 굉장히 핫한 플레이스였는데 지금은 이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야구장을 가지 않습니다. 그곳이 그렇게 핫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 어디 있는 걸까요? 다 e스포츠를 보고 있고 e스포츠 경기장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좀 억지인 것 같고요. 예, 어떤 모바일 기기랑 동영상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이 Z세대가 스포츠를 소비하는 습관이 빠르게 바뀐 겁니다. 결국 팬은 시대가 변하면서 그들이 생활하는 습관, 공간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근데 어떤 전통 스포츠들은 기존에 계속 팬들이 모여있던 그 놀이터에서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오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시장이 계속 작아지고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디지털 플랫폼 안에 굉장히 많은 팬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곳에서 더욱 활동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Z세대랑 효과적으로 교감하면서 팬 인게이지먼트를 강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예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는 오버타임이라는 회사고 2016년에 설립된 굉장히 신생 스포츠 미디어 스타트업입니다. 이들은 창업 당시에 Z세대들을 자기네들의 메인 타겟으로 정하고 이들은 색다른 방식으로 그 스포츠를 소비하기로 희망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색다른 방식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웠는데요. 우선은 한 2천여 명의 젊은 프리랜서들을 고용을 해서 그들에게 핸드폰으로 주변에 있는 그 고등학교 최고의 농구 선수들, 동네 농구장들, 뭐 하이틴 베이스볼 뭐 스타 그 바스켓볼 스타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찍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소셜 미디어에 힙합 음악과 함께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동네에 있는 그 내 친구가 혹은 우리 동네에서 농구 제일 잘하는 친구가 이렇게 멋있게 영상이 나왔네. 그것들 친구들하고 막 돌려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스포츠 미디어 스타트업은 결국 2020년도에 콘텐츠 시청 횟수가 185억 건을 기록을 했고요. 명실공히 이제 Z세대의 ESPN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팬 인게이지먼트를 초기부터 예측하고 그에 맞는 실행 전략을 수립한 오버타임은 이제 향후 스포츠 미디어 산업에 있어서 최대 강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노우볼 이펙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저희 LOL 게임 할 때도 많이 쓰는 단어죠. 어떤 이점을 가진 상황에서 큰 노력 없이 굴리기만 해도 그 이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e스포츠가 1단계에서 2단계를 거쳐 3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 스노우볼 이펙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 e스포츠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LOL e스포츠는 3단계에 도달을 했고 그래서 이 스노우볼 이펙트와 함께 굉장히 미래가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눈덩이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어떤 시대의 흐름과 팬 성향 변화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올바른 장소로 눈덩이를 굴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얘기로 끝을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상황이 정말 사회 전반의 어떤 시스템, 기술, 문화 모든 것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그 변화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e스포츠는 이 변화의 속도에 굉장히 빠르게 발맞춰서 같이 변모하고 있다는 거고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e스포츠의 향후 미래는 굉장히 밝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변화는 결국 e스포츠와 전통 스포츠, 기성 스포츠 간의 발전 속도 차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또 여러 e스포츠 종목들 중에서도 이 팬 인게이지먼트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춘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 역시도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로써 저는 오늘 강연을 마치고자 하고요. 네, 들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상헌 대표님의 강연이었습니다. LCK 굉장히 반가운데 오늘부터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플레이오프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저희는 열심히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 이동하시죠. 네, 자 이제부터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라이엇과 리그 오브 레전드는 세계 e스포츠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혹시 특별한 경영 철학이 있으신지 물어보셨습니다. 우선 LCK 법인은 작년에 신설됐어요. 그래서 네. 아직 그 뭐 법인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 라이엇 게임즈는 플레이어 포커스드, 그러니까 플레이어에 집중하고 플레이어 중심적 사고를 한다라는 어떤 경향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스포츠를 할 때도 당연히 플레이어 포커스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런 경영을 하는 것을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굳이 꼽자면 팬 포커스가 아마 저희의 경영 철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단순히 뭐 고객이 제일이다, 고객 우선이다 뭐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사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많아요. 막 뭔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의사결정을 내리면 누군가에게는 또 이게 피해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또 뭐 너무나 뭐 큰 파장이 생길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의사결정을 내릴 때 뭐가 됐든 우리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팬 그리고 플레이어들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의사결정을 내리자라는 게 저희 라이엇과 이제 LCK e스포츠의 어떤 철학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페이커와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의 부재시 리그 인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력 있는 국내 선수의 타국 리그 진출 등 스타 유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LCK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정말 종사자들 분께서 많이들 이렇게 스타 플레이어가 은퇴를 하면 팬들도 같이 리그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직접적으로 저한테도 많이 표하시기도 했었거든요. 좀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네, 뭐 진짜 고민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타 플레이어들이 은퇴를 안 하고 오래오래 게임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바람은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저희는 이 리그를 영속적으로 계속 잘 키워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단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아카데미 사업을 펼치고 있고 좋은 어떤 한국은 태생적으로 PC방 환경이 너무 잘 돼 있고 네. 이 LOL 게임이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떤 좋은 선수 자원이 생겨나는 환경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다만 어떻게 보면 뭐 더 높은 어떤 복지와 혜택을 위해서 해외로 가는 걸 저희가 막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LCK 리그가 충분히 해외 리그와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 선수들한테 그래서 한국에서 리그를 뛰는 게 되게 자랑스럽고 한국에서 뛰었을 때 뭐 돈도 더 벌 수 있고 네. 이런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이 프랜차이즈 사업도 진행을 한 거고 네. 지금 진행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팀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선수 육성 그리고 뭐 교육 이런 데 이제 사업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갑고 이제 구단과 함께 이 리그에 어떤 좋은 선수들이 계속 육성돼서 제2의 페이커, 제3의 페이커 아직 페이커 선수 현역에서 네, 잘하고 있지만 네. 네, 계속 후배들이 양성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스타 플레이어를 계속해서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북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미 프로스포츠의 경우 리그와 커머셔너가 나서서 팬과 선수, 팬과 팀과의 소통,
사회공헌, 이벤트 등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 첫 해이지만 리그 운영사로서 리그 운영 이외에 조금 더 팬들을 위한 즐길거리나 다른 가치 창조 등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말씀을 드리면 e스포츠가 솔직히는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아직 그렇게 막 따라가기 굉장히 벅찬 거죠. 그래서 아직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적절한 인력 체계나 구조와 팀이 아직 셋업되지 못했고요. 이제 막 저희도 지난해 법인도 설립하고 이제 막 리그 운영팀, 마케팅팀, 이제 브랜드팀, 커뮤니케이션팀 계속 만들어가면서 있던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LCK 굉장히 오래됐지만 뭐 10년 가까이 됐지만 뭐 트위터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도 작년이고요. 아직 홈페이지도 없어요. 저희 지금 홈페이지도 만들고 있고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다 인지하고 있고 하나씩 할 거고 하지만 할 때는 정말 잘할 거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팬과 더 가까이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정말 e스포츠는 다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펼쳐가겠습니다. 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LCK 프랜차이즈 10개 팀 규모가 현재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역 연고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또 주셨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우선은 이 프랜차이즈의 팀의 숫자는 결론적으로는 그 시장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급자족이 가능한 생태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벌어들이는 매출 대비 분배하는 지출 그리고 팀들이 뭐 선수들에게 연봉을 주고 숙소를 운영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지출이잖아요. 근데 그 지출만 계속 있고 벌어들이는 돈이 없다면 이 생태계가 망가져 버려요. 결국 다 이탈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계가 계속적으로 돌아가려면 이 지출과 이 들어오는 매출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보았을 때 10개 팀으로 되었을 때 한 5년 정도 여기 저희 리그와 팀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어쩌면 그 브레이크 이븐이라 그러죠. 네. 지출과 매출이 같아지는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숫자가 더 늘어나면 그 브레이크 이븐에 도달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예상치도 못하게 뭐 더 큰 매출들이 막 e스포츠에서 발생을 하면서 이 시장이 커진다. 그래서 뭐 여기에 참여하는 구단과 리그가 다 흑자 전환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팀 수준을 늘리는 것도 당연히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또 지역 연고제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역 연고제요. 지역 연고제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 연고제는 전통 프로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장점이에요. 네. 이 지역에서 그 선수들이 운동하고 그 지역 출신을 지역 주민들이 응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팀들은 성적이 나지 않아도요. 그 지역 팬들이 계속적으로 그 지역 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그리고 유니폼을 사고 경기장에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연고제를 한다라는 거는 이 e스포츠 이 구단한테 전통 스포츠 구단한테 성적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 어떤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e스포츠는 저희가 설령 지역 연고제를 한다라고 할지언정 이미 다 디지털 생태계에서 만났고 이게 과연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 주민들과 그 구단이 과연 이렇게 딱 밀착될 수 있을까? 다른 스포츠에서 갖고 있는 그런 지역 연고제의 강점이 e스포츠에서 발현될 수 있을까 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 연고제를 한다라면 어떤 전통 스포츠에서 했던 그런 방식보다는 조금 더 색다른 방식으로 지역 연고제를 고민해보는 게 맞겠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고려해볼 사항이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2021년 LCK 프랜차이즈 개시 후 첫 스프링 시즌이 마무리된 시점입니다. LCK 내부에서는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성과가 있었는지 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네, 보완해야 될 게 엄청 많아서 예, 아직 성과를 분석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아까 제가 발표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난해에 저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른 모든 막 전 세계 스포츠가 다 스탑이 됐잖아요. 동시에 저희의 어떤 가장 큰 경쟁 리그라고 할 수 있는 LPL마저도 네.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혼자서 이제 경기를 했기 때문에 뷰어십이 엄청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와, 내년에 프랜차이즈 하고 나면 이 뷰어십 빠질 텐데 이게 조금 정상화되면 많이 빠질 텐데 어떡하나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 스프링에도 저희 뷰어십은 또 다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 진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중점으로 가야 될 거는 물론 LCK는 한국의 대표 LOL 리그이지만 네. 저희의 팬은 전 세계에 네. 존재합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한국 외에 다른 지역에 충분히 진출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글로벌로 이 팬덤을 확대하고 이 팬을 대상으로 이 생태계를 넓혀나가야지만 여기 참여하는 구단과 이 리그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지금 해외 공략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제 새로운 언어로 이 대회를 중계하고 그 지역의 네. 어떤 팬덤을 늘리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저희 마지막 질문이었고요. 올 시즌 프랜차이즈화 시대를 맞이해서 또 제2의 도약을 하고 있는 LCK인데 LCK의 성장을 위해서는 또 팬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팬분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더 발전해 나갈 LCK의 모습을 기대해보면서 오늘 우상원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와 젠지 e스포츠가 공동 주최하고 LG 울트라기어와 VSPN 코리아가 후원하는 더 게임 체인저. 어느덧 대장정의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컨퍼런스를 함께하면서 e스포츠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기도 했고요. 또 e스포츠 종사자로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e스포츠 발전에 기여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뜻깊은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더 게임 체인저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컨퍼런스 중에 참여하셨던 Q&A와 퀴즈 그리고 컨퍼런스 이후에 이메일로 발송될 설문조사에 대한 당첨 발표는 금주 중으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자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연사님들과 또 후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LG 울트라기어 그리고 BSPN 코리아에게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